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캥거루족 나뻔뻔 씨. 번번이 취업에 실패해 상심이 큰데요. 이번에도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. 결국 다른 결심을 하는데요. 엄마, 아버지, 저 유학 가겠습니다. 뭐? 아니 취직을 해야지 갑자기 웬 유학? 그럼 어떡해요? 지금 제 스펙으로는 취업이 안 되는데 유학이라도 갔다 와야 된다고요. 그러게, 눈을 낮춰서 중소기업을 지원했어야지. 어? 그리고 또 나한테 돈 맡겨놨냐? 유학은 뭔 돈으로 갈 거야? 당연히 엄마 아버지가 해주셔야죠. 제가 알아보니까 한 2억 정도 필요하던데. 아이고, 2억이 네 집에 이름이냐? 아니 그동안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? 대학도 내 힘으로 알바하고 장학금도 다 받고 다녔는데. 그거야 그땐 우리 집 사정이 좋지 않았잖냐. 아 그래도 나는 너한테 해줄 거 다 해줬다. 어? 아, 나 유학비용 안 대주면 아버지 소송할 거야. 소송! 소송! 유학비용을 주지 않으면 부모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걸겠다는 나뻔뻔 씨. 이거 실화인가요? 그 저런 나쁜 저 천하의 저런 저런 불효 막지만 아유 내가 이 막말이 막 나오려고 그래갖고요. 근데 저기 저런 건 어쩌다가 100만 명이 하나 있는 거지 저기 많습니까 저게? 아 저게 흔치 않은 사례죠. 그런데 네. 지금 그 방금 소개된 사례가 사실 실제 사례입니다. 얼마 전 그 9월에 대법원에서 난 그 이야기인데요. 이제 이 아버님이 첫째 아들은 유학을 보냈어요. 근데 네. 둘째 아들은 유학을 안 보내준 거예요.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유학을 가서 또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. 예? 합격을 해서 그 등록금과 생활비 약 1억 4천만 원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. 이게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네요.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친구가 성년이 돼가지고 이제 뒷바라지를 해서 잘 가르쳐놨더니 소송을 한 거예요, 이렇게. 예. 그러면은 그 성년이 된 사람이 이걸 소송해서 주세요 할 수 있어요? 청구는 할 수가 있는데요.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고,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, 왜냐하면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성년 자녀와 부모는 2차 부양 의무예요. 2차 부양 의무는 이제 아버지는 잘 살고 아들은 못 사는 한도에서 어느 정도를 도와주냐면 통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공합니다. 그런데 유학 비용, 억대가 넘는 유학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겠죠. 그래서 대법원도 이 아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